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볼 것은 무엇이냐? 자기 템을 자랑하고 싶다고 들고 오셨습니다. 저보다 스펙이 무시무시하게 높은 분인데, 다 아시는 분 같은데, 매형 어딨죠? 4만에, 야, 4만의 벽이 코앞이군요. 4만 만들어주자. 럭으로 바꿔. 4만, 4만이거든요. 반지 블라썸 월장을 갈아엎고 망토 스타퍼스 망토를 할지. 작도 하나 남았네. 와, 궁도 많이 올랐다. 궁 10이나 올라온 거네. 자기가 올린 거겠지. 그죠? 할 거면은, 보통 작할 때는 띄어져 있는 옵션에 실블링 같은 거 하니까. 벤전스링 30%, 와. 야, 돈 많이 썼겠다. 그냥, 나였으면은? 야, 내가 이렇게 템다 맞춰져 있어. 내가 맞춰져 있다. 이런 식으로 템이 맞춰져 있어, 뭐지? 야, 작보소. 야, 다 AD가 문제네. 와, AD가 문제야. 뭔가 좀 아쉽긴 하네. 스타버스 하다가 너무 고통받아서 판다고. 뭔가 좀 아쉽다, 솔직히 말해서. 추업더라고, 에디하고 답이 없네. 추업하고 이렇게 템이면 다 좋거든? 아, 이런 말 해도 되나? 내 템에? 야, 추업하고 다 에디가 문제인 것 같은데? 그지? 6에 25에 추업이라고 하기엔 20 이상에, 이런 게좀 아쉽고, 그지? 이거 뭐 그려려니 하겠는데. 뭔가 추업이 다 아쉽다, 솔직히 말해서. 별 12성 이런 거 꼈는데도. 뭔가 템에 비해 다 추업이 아쉽다 그래야 되나? 그치. 뭔가 아쉬운 추업. 예? 오래돼서 그러나? 템 맞춘 지? 이런 거는 맞춘 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. 그지, 맞아. 직작이야, 직작. 이거는 잘라서, 방금 잘라서 그렇고. 이거는 왜 구했는지 모르겠어. 나는 추업하고 이게 답이 없다. 나는 영환불 돌리라고 말도 못하겠고. 뭔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추업 같은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. 그래도 애디 에픽이라도 돼 있으면 큐브 많이 하시는 분 같으니까는 큐브 한번 해보고 그럴 텐데. 차라리 어떠세요? 크게 들어갈 거 차라리. 유니온 8000이나 찍읍시다. 그건 어떻습니까? 유니온 8000 올라가면은 포공 다 넣을 수 있고 박무 부족한 거 땡겨올 수 있으니까는 나중에 이제 박무 같은 거좀 빼면서 옵션 바꿀 수 있겠죠? 박무가 너무 많으니까. 그지? 40% 들어간다고 치면은 무기 옵션도 뭐 보보공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? 나는 그 차라리 큐브 할때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보스 될 만큼 다 되잖아. 그죠? 그냥 천천히 유니온 8000도 좀 찍어보면서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? 나는 큐브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가지고, 레어에서 에픽 올리고 레전드를 올리는 게 쉽지 않고 돈 엄청 많이 깨지고, 그것보다는 차라리 박무하고 이런 걸 올리면은
보공원줄이라든지 공포라든지 그리고 키우면서 럭 같은 거 다 올라가니까 그 정도가 좋지 않을까. 나는 나였으면 일단 8천 한번 해봤을 것 같아. 제로도 있고 공략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치 링크를 맥스로 먼저 키우고 그 다음에 다음 캐릭터가 뭐 힘힘힘이다 그럼 힘 캐릭 키우고 힘 캐릭 키우고 힘 캐릭 키우고 뭐 이제 HP 올려주는 캐릭터 힘 받는 거 키우고 뭐 대변저 이런 식으로 키워가지고 연계되게 하면 좀 더 편하거든요. 나로같이 크리 같은 거 하고 내가 2스펙까지 왔으면은 그냥 아 큐브 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리스크가 큰데 유니온 8천 하면 그만큼 휴가 좋을 것 같아. 난 8천 했을 것 같아. 때가 됐어. 어때요? 제 의견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까? 나는 8천 했을 것 같아. 8천 가지 않았을까? 8천이 맞는 것 같아.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정도면 괜찮나?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8천 저도 개인적으로는 8천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. 감사합니다. 4만 대 딥을 어마무시하네요.